God is good all the time. 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고백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알지만 저는 올해 한 해 몇 번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리고 요즘은 오하나 신방을 하면서 교우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우님들이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제 마음에 왜 내 마음에는 이분들과 같은 감사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만 힘들면 금방 불평하고 짜증도 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어느 쪽에 기쁨과 만족, 평안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감사를 잃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그 영혼은 병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잃은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속담에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강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속담입니다. 사실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겨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거꾸로 되고 말았어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반면에 누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는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일이든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먼저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감사를 think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한다라고 하는 영어도 think, 근데 thanks와 think는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깨달음도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진 것만 그것보다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면 자연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보다는 못 가진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사람이 100% 다 누리며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부자이면서 가정도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이가 얼굴도 잘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진 것보다 못 가진 것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감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자신에게 있는 것은 잘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감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한 과부가 늘 불평하며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구걸하는 아저씨 한 분을 보게 돼요. 다른 곳은 다 멀쩡한데 한쪽 발목에 의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의족을 차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쪽 바짓단을 걷어올린 채 조그마한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 아저씨를 보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은 이 과부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 남자가 왜 구걸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느냐? 다른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 없는 한쪽 발목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구걸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란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내게 받은 것들이 그토록 많건만 남편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가진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전기 한 가지만으로 570개 계열사와 13만 명의 조그원을 거느린 일본의 세계적인 비즈니스맨이 있어요. 바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전거 점퍼의 조문으로 출발을 해서 대기업가가 됐어요. 마쓰시다 씨는 사업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째, 11살에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남보다 일찍 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4학년이 제 학력의 전부였기 때문에 평생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것이 행운입니다. 셋째, 어려서부터 늘 몸이 약했기 때문에 자연 건강에 신경을 썼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마쓰시다 회장이야말로 한마디로 억세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성도를 향해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성숙했다는 말은 성경 지식이 많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성숙은 바로 감사에 의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이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치시 대명사로서 단수입니다.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을 말하지 않고 바로 앞에 나오는 한 가지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로 그것,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감사의 생활은 이렇게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윤리학자인 라이널 니버 박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하는 세 가지 요소, 믿음, 소망, 사랑에 감사를 하나 더 붙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한 것에 감사를 덧붙여서 믿음, 소망, 사랑,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사를 배제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가 노래한 시편을 보면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의 삶이 편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큰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의 삶의 위기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광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에게 닥치는 진짜 위기는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였다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무료한 시간을 보낼 때 그는 밧세바와 더불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교회에 보낸 서신 첫머리는 늘 감사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가 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썼던 편지들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보면 다른 서신에 비해서 감사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의 가시와 같은 질병에 시달리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어떤 고난도 감사의 사람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여셨어요.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역을 한 어떤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명확한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단어로 그 의미를 대신하고 있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는 자신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다는 생각보다 내가 전생에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운명과 전생을 말하는 그들에겐 감사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사는 이 미국,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Thank you,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단어를 즐겨 쓰는지 심지어 미국 사람들은 거절하면서도 No, thank you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가장 축복된 민족 중에 하나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은 민족이 없고요. 감사하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은 개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CCC 한국 총재였던 김준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늘 속이 좋지 않아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셨대요. 배탈이 잘 나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배가 아프기만 하고 나지를 않았답니다. 수술까지 받았는데 별 소용이 없더래요. 조금만 무리를 해도 위가 뒤틀리고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답니다.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힘주어서 고백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찬송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하면서 그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회복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뢰 중에 최고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너무 좋으신 분임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속병이 깨끗하게 낫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 중에 또 하나는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히라보로 엔판티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범사라고 하는 뜻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항상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18절에 나오는 범사에라는 이것은 환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지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그런 의미에서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날씨에도 감사하지만 궂은 날씨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장사가 잘 되어 수입이 좋아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통해서 세계에 멀리 알려졌죠. 나치 독일이 기승을 부릴 때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그의 모든 가족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어느 날 코리 텐 붐의 언니인 베스가 감옥 안에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벼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코리 텐 붐이 아무리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에게 따졌대요. 언니, 그래도 그렇지 벼룩까지 감사해야 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베스 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유를 잘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벼룩을 주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니?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란다. 언니의 말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코리 텐 붐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그들이 수감된 그 감옥에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간수들이 잘 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감옥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심지어는 예배까지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벼룩 때문에 그들은 감옥 안에서 귀중한 자유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아들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회고록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아들의 장례 예배에 아홉 가지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손양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 장례식에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첫째와 둘째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손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십시오. 선양한 목사님의 위대함은 바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절망과 좌절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감사는 마치 어둠에 빛을 비추듯이 삶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혹은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저절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들어가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든 시험에 떨어지든 일이 잘 안 되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저주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1930년대 미국의 큰 공항이 일어났을 때 클러런스 데로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 박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법률가에다가 무신론자입니다. 미국이 경제공황을 맞이하자 그는 자신의 무신론을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돌아다니면서 강연할 때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어려운 사정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는 흑인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늘 그가 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노래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갑자기 한 할머니가 손을 벌쩍 들더니 박사님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그때로 박사가 말했더니 그 할머니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의 말에 여기저기서 맞장구를 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한순간 그 장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 다 잃어도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바네트 깁슨이라고 한 분이 쓴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운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제발 부탁이니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 감사의 예술을 터득할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을 찾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난주일 목회 서신에서 썼던 김수지 박사님께서 크리스찬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위해 김 박사님은 매일 기기 감사함을 외치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는 항상 기뻐하자. 두 번째 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자. 감은 범사에 감사하자. 사는 서로 사랑하자. 함은 서로 함께하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함께하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김 박사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를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성도들이 매주일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도 지난 주일날 똑같은 자리에 대부분 앉으셨어요. 물론 저한테는 그게 좋습니다. 이분이 왔나 안 왔나 딱 보면 아니까 이제는. 근데 김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같은 자리에만 앉지 말고 다른 자리에도 앉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사람 옆에 앉으라고 하셨을까 생각해보면서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가슴 가득히 감사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그리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둘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10이라면 여러분의 감사는 0에서부터 10까지 어느 정도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셋째로 다음 주일에는 늘 앉는 자리가 아닌 잘 모르는 성도 옆에 앉을 수 있습니까?